이렇게 집에 있으면 입이 계속 심심해요. 심심하죠.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애들한테는 못 먹게 하고 여기서 놀아오고 저 혼자 부엌이나 어디 뭐 이렇게 다용도실 나가가지고 혼자서 막 먹다가 걸리고 그러거든요. 그렇죠. 입하고 손이... 아이들한테는 트라우마겠다. 이게 엄마가 빼놓고 뭐, 야, 이게 좀 안 심심하게 이걸 좀 채워주는 방법은 없을까요? 아이고 욕심도 많아요. 욕심도 많아. 그런데 그런 게 또 있어요. 어떤 거죠?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 들어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먹으면 네. 먹으면 살 빠져요? 살이 빠져. 그렇죠. 먹으면 빠져요? 네. 제가 곤약 다이어트 같은 거 있었는데 근데 그건 칼로리가 없는 거지 마이너스까지는 그러니까요. 못 들어봤어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자, 마이너스라는 말의 뜻을 설명해드리면 내가 50칼로리를 먹었어요. 근데 이걸 소화시키는데 몸속에서 100칼로리가 필요해. 그러면 내가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몸에서 써야 되잖아요. 네. 소화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되죠. 차는 거. 됩니다. 아니, 안 그러면은... 되는 걸 제가 여기 나와서 그 소리를 하고 있겠습니까? 들어봅시다. 됩니다.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네.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겠네요? 계속 마이너스인 거죠. 살이 빠지는 거죠.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지는 않지만 네.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먹어도 내 몸에서 살을 그렇게 찌게 하지 오, 않는 진짜 좋은 건데요. 있죠. 있어요. 최진희 씨 먹는 거에 나와 있어요. 이미 아니요, 나와 제가... 있어. 정말 많이 잘 챙겨 먹거든요. 네. 근데 마이너스 칼로리는 없는데요. 있습니다. 거기 보면 토마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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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다음에 버섯. 버섯?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이너스 칼로리에 속하고요. 네. 또 있어요. 브로콜리. 여러분 잘 아시잖아. 오이. 그다음에 당근. 것들입니다. 이런 것들은 먹으면 채소. 사실 칼로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. 근데 그 대신 그걸 소화해내는 데는 우린 또 칼로리를 써야 된단 말이죠. 그쵸,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은 위장도 속이고 또 먹는 식감도 뺏기지 않고 네. 계속 먹으면서도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싶어. 가질 수 있는 거죠.